애 듣는 앞에 못하는 소리가 없다. 요거는 우리가 국민들이 서운한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말을 할 때는 애부터 손꼽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배속 아이 안에 있을 때부터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거는 이 주파수가 통해 가지고 지금 흡수하고 있습니다. 태교에서부터 일어나요, 이게. 애를 가지기 전에 이 우리가 사람이 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흡수를 했느냐 따라 가지고 내 모든 이 세포와 기관들이 이 전부 다 털려집니다, 이게. 그렇게 털려진 상황에서 어느 시점에 갖고 내가 정자를 내보냅니다. 정자는 뭐냐면 나의 세포예요. 이것은 내가 성장을 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요게 놀랜 기심은 놀랜 정보도 담아가지고 완충시킬 건 완충시키고 알짜배기만 흡수하고 요렇게 해가면서 내가 성장을 해갖고 내 세포를 정리해갖고 있는 거거든. 내 모든 것을 정보 파일을 여기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 이제 성장을 하면서 뜬 것을 또 같이 먹느냐. 10달 동안 여기에서 엄마의 가지고 있던 DNA가 성장을 했던 모든 것들을 여기서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한 과정부터 내가 사기성을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 것까지도 이것이 전부 다 이렇게 같이 피에 녹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포에 녹아 갖고 있는 것들은 이 연결을 해가면서 이게 수혈을 받으면서 여기서 저장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 해가지고 엄마 유전자, 아빠 유전자, 너의 습관으로 만들어 놓은 유전자까지도 너가 버릇을 키우는 유전자까지도 양쪽 거를 음양을 같이 딱 받아서 이게 성장을 해갖고 태어나는 게 우리 애기예요. 그렇게 해갖고 요걸 처음 다 흡수를 해갖고 태어났는데 여기서부터 환경적인 거 너희들이 지금 밖에서 하는 것까지도 흡수해가면서 크는 것이 여기 우리 애기라는 얘기죠. 그러면 애가 말도 못하고 포대기 안기 갖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싶으죠. 내가 말로 표현을 할수 없지만 니 글을 전부 다 흡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동차 소리도 흡수하고 컴퓨터하고 있으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흡수하고 전부 다 흡수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흡수를 했고 또 태어나가지고 모든 환경을 지금 흡수를 하고 있고 차 많은 데다 내 얻고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는데도 거기서 다 흡수를 했고 나이다 캐는 것도 계속 흡수를 한 거예요. 요래서 애가 포대기 사갖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기 말을 해도 되겠지 싶지만 이 말을 하는 것들을 전부 다 흡수합니다. 말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건지 어른들이 애는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애는 지금 흡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애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안 좋은 표현을 지었다. 이것도 흡수해요. 그래서 애가 잠잘 때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해야지. 애가 보는 앞에 이렇게 해갖고 우리끼리 애안 듣게 한다고 뭐 이런 것도 흡수를 해갖고 이 보고는 하고 지가 이 카드 이 흡수 다 하고 있어요. 이게 깨끗할 때는 티 없이 흡수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3살 아내가 티 없이 깨끗할 때이기 때문에 이때 들어오는 거는 100% 흡수를 하고 있어요. 티 없이 흡수를 한단 말이에요. 7살이 지나면 내 각이 있어갖고 내 생각으로 이걸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걸로 해갖고 들어오는 걸 흡수하는 걸 어느 정도 몇 프로 막고 있기 때문에 흡수를 덜 하는 것이고 3살 안에는 내 각이 없기 때문에 들리고 보이고 이 환경을 전부 다 흡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이 없어서 이럴 때 어른들의 행동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너희끼리 싸우는 욕을 했다면 욕도 흡수하고 너희끼리 신경전을 벌린다 하면 그말 안에서 나오는 이 주파수의 신경전까지 다 흡수해갖고 읽어버린다니까 이게 좀더 흡수되고 있어요. 그래서 애가 성장되면은 그 DNA를 흡수한 거를 그대로 표현하면서 가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듣는데 상대한테 뭐라는 거 아한테 비춰가지고 이렇게 갖고 실 가마가 치고 저쪽이 가마가 치고 요걸 계속 익하면 아 뺑뺑 돌아요 나중에 이게 큰일 나죠. 어른들은 지금 그거를 모르고 지금 우리가 지금 아이들의 지금 이 성장 과정과 이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성장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를 이걸 갖다 깊이를 이 질서를 모르다 보니까 이 생명을 함부로 생명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했던 것들이 나중에 거기 그대로 이 표현을 해낸단 말이죠. 그래서 저거 할매 닮고 저거 아버지 닮고 저거 엄마 닮고 하는 이유가 할매 손으로 키우면서 할매가 무슨 행동을 한걸 그대로 DNA를 먹고 자라갖고 할매가 하는 짓을 그대로 하거든요. 이게 아버지 술버릇을 많이 하면서 집에서 그런 환경을 많이 쓰면 여기 흡수를 해갖고 커갖고 정확하게 술 먹고 지 아버지 하는 짓거리를 딱 하고 있는 거라 이게. 이게 맞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면 애들 앞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어요? 아이들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지 아이들이 그렇게 지멋대로 해갖고 성장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아이들을 그대로 키워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대로 행동하는데 딱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엄마한테 내가 나중에 짜증을 내는 것도 엄마도 아버지한테 짜증 내대 이런 이야기거든요. 어릴 때 내가 보니까 엄마가 아빠한테 짜증을 내대 요래. 내가 좀 그대로 내는데 뭐가 좀 안 돼서 이러면 할 말이 딱 없는 거예요. 저 아주 질서 있게 사는 집안에 아이를 낳아갖고 성장을 시켜놓으면 질서가 있어집니다. 어디에서 성장을 했느냐를 우리가 보는 이유가 바로 그 있는 거예요. 원리가 그 집의 환경이 어떤 집안에서 컸느냐가 그만큼 중요하게 역할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는 부모를 보는 거죠. 저 부모 밑에서 컸다면 이 아이는 우리가 믿을 수 있겠다. 요래 되는 겁니다. 행동거지를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조심해야 하고 부부간에 조심해야 하고 성장할 때도 우리가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네 후손을 네가 만든다 이 말이죠. 훈육을 한다라고 하면서 혼내는 자체가 잘못이고 훈육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 하는 행위예요. 내가 모르면 아이를 뭐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도 없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알면 가르치는 거죠. 지도는 아는 만큼 하는 것이고 내가 지도를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걸 나누는 거예요. 우리 아이하고도 우리 할머니하고도 내가 아는 걸 그걸 나눠보니까 바르게 알았다면 할머니도 받아들이고 아이도 받아들입니다. 바르게 알고 있다면 내 논리를 가지고 갖다 디디다 대니까 할머니도 섭섭하고 아도 섭섭한 거예요. 누구 편을 드는 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대로 이걸 설명을 하는 거지 우리는 이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걸 지금 해결의 능력이 없는 거죠. 바른 법칙이 안 나오는 거죠. 논리를 갖다 대는 것은 바른 법칙이 아니고 지금 배운 지식으로 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바른 법칙이 아니니까 이런 걸 가지고 주장하지 말라는 거죠. 바른 법을 아닌 걸 갖고 주장을 하면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요. 내가 이걸 모르면 피눈물을 씹어삼키며 아무 말도 못 해야 됩니다. 애한테는 애기한테 미안하다. 이걸 내가 어떻게 풀어줘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의논해가면서 앞으로 풀어보자. 그러니까 애가 뭐로 할 줄 알았는데 당황하죠. 그러면 엄마를 신뢰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신뢰하고 그러면 이야기가 풀려요. 지가 풀어가요. 그래가며 의논해가며 잡아가야지. 훈교한다라고 누구 편을 들고 뭐로 하는 짓은 안 해야 돼. 우리 아이를 내가 모유를 먹일 때가 있고 같이 놀 때가 있는데 잠잘 때는 떨어뜨리가 재야 돼. 부치가 재우면 그거는 동물건성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의지형이 되죠. 그건 부모 욕심이에요. 부모가 너의 판단과 너의 기준으로 옆에서 재갖고 그래 나는 침 질질 흘리고 자고 지는 옆에 붙어가 있고 아니라는 거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주 지친단 말이죠. 지치면 내가 편하게 자야 돼. 그래야 내일도 우리 아이한테 잘해주지. 잘 때까지 칭을 대고 내가 설치면 내일 아침에 내가 짜증이 안 난 것 같아도 짜증 내갖고 애를 대하는 만큼 어려워집니다. 내가 수면을 잘 해야 돼. 육체적으로 힘들었으니까 정신적으로 노력하다가 보니까 많이 소진을 냈으니까 잠을 푹 자고 기운을 다시 살리 우리가 잠자는 거는 기운 살리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대로 독립적으로 자게 하고 내가 필요할 때 뭐 젖을 준다든지 관계성을 갖는 이럴 때 충분히 하고 나서는 나머지는 자연에 맡기는 겁니다. 자연이 해줄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옆에서 끌어안고 자면 수면도 방해할 수 있고 지가 내 수면을 또 방해할 수 있고 더 피곤하게 할 수 있고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자연과 니하고 같이 할 시간이 그만큼 방해가 되는 거죠. 수면 방해는 수면을 방해한다가 아니고 자연과 같이 활동할 시간을 방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우리가 몇 세까지는 우리가 잎이 주기도 하지만 잎이 주면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 잎이 주는 게 아니고 잎이 주면서 지금 이 훈련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세가 지날 때는 그 다음에 네가 이 부분에 먼저 하고 더 좋은 게 있다면 의논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네가 이걸 하면 이 부분은 어떻겠니? 하고는 만일에 사진 같은 거 요새 휴대폰 다 있으니까 애를 옷을 입고 나서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딱 보여주면 아니 뭐가 아닌 걸 느껴요. 입을 때 모르지 지가 지를 못 보니까 사진을 탁 찍어갖고 딱 보여주니까 이뻐? 저거 한번 입어볼까? 이거는 이 아이를 발달시키는 거거든. 자기 주관에 자기가 편한 걸 찾으라는 거죠. 이래 가면 노는 거예요. 바쁜데 어떻게 이걸 입히다가 저걸 입히다가 합니까? 입히갖고 쫓아내보내면 돼. 그거 하면 아, 잘 키우려고 생각 말아야지. 애들은 잘 놀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길을 찾아가게 만들어주는 거. 자
잘 있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지가 자기 길을 찾아가고 지가 좋은 걸 찾아서 뭔가를 하게끔 해주는 게 그게 자기 훈련이거든요. 그걸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돼. 그리고 너는 이 새끼 입으니까 참 예쁘다 야. 이렇게 하면서 딱 이러면 네, 좋다 그러거든요. 그건 지한테 마음에 드는 거야. 근데 자기 색깔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편안하고 좋아가지고 입은 거는 그날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좀 지 색깔이 안 맞는 걸 입혀서 하루 종일 찡그려져. 이런 것도 관찰을 해야 되는 거거든. 너는 무슨 색깔을 입었을 때는 행동이 어떻던데? 그는 너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이러니까 지도 계산해보는 거죠. 일기도 쓰고 할 때는 그런 것도 생각하거든요. 일기를 쓰는데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 젊은이들이 일기를 쓰잖아요. 오늘은 기분이 우울한 게 왜 이랬을까? 이것도 연구거리거든요. 옷을 잘못 입었을라나? 우리 아빠가 아침에 감 지르니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갔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거든요, 이게. 근데 옷도 내 색깔이 안 맞는 거 입으면 하루 종일 꿀꿀해요. 단추가 한 개가 여러 개 갖고 이렇게 잠갔듯이 몸이 계속 비틀어진다니까, 이게. 뭐든지 자기 색깔이 있어서 내 색깔을 잘 찾아야 돼요. 그게 건강의 근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옷을 자꾸 갈아입는 사람 있죠. 이 사람 옷을 잘 갈아입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신나고 자기 끼를 발휘할 수 있고 자기 기운을 막 이렇게 품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옷을 못 갈아입게 하고 이상하게 내버려 그때부터 꾸리해. 잘 안 돌아가 이게 뭐가. 에너지가.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자기가 판단하도록 잘 성장시키게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가 억지로 잘 있게 한다라는 건 네 생각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 그건 애한테 도움되는 건 아니에요. 질량이 높아지면은 서로를 애우하면서 상대를 하며 자식도 키웁니다. 우리가 무식하고 질량이 약할 때는 막 지내는 게 좋죠. 왜? 니도 노동하고 나도 노동하니까 똑같은 노동자니까. 그럼 서양에 이래 가면은 자식을 낳아서 같이 농사를 하게끔 키워요. 아빠도 농사 짓고 나도 농사 짓니까 똑같은 놈이죠. 그러니까 담배도 같이 붓고 술도 같이 먹고 계기도 같이 썰어 먹고 아래 위가 없어요. 농사 짓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평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면서 평등한 거.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나라를 이해하고 사는 사람들이 평등한 거. 평등이라는 거는 위치, 질량에 따라서 평등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 농사 짓는 사람한테 평등하게끔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존댓말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품이 있는 행동을 해야지 우리 아이도 존대를 하면 내한테 다가와요. 그러면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우리 지식인은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아이들이 귀해요. 천해요. 귀하면 아이고 우리 공주님 어디 가시나요? 이렇게 가면 키워요. 말을 가리킬 때 아버님 이렇게 가리켰어요. 그러면 커버 가면서 아버님으로 성장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키우냐면 아빠 이렇게요. 기회를 꽁지를 끊어먹고 반토막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커가지고 아빠 아빠 이러고 컸으니까 아버님 안 돼요. 어머니 안 된다니까. 엄마라며 키웠잖아. 이게 엄마라고 할 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엄마 이렇게 하면 반말이에요. 엄마 어디 가노? 이렇게 우리 아이한테 철이 어디 가노? 이렇게 했으니까 엄마 어디 가노? 이렇게 하지. 철이 오늘 어디 가는 거? 이렇게 하면 그러면 엄마한테 엄마 어디 가노? 이래 안 나오죠. 집안에서 어떤 말을 서느냐 어른들이. 그럼 아이들이 그렇게 그대로 자란 부모의 교육이 때가 있다면 아이도 그렇게 교육시키면서 성장시키죠. 그냥 부모가 그 교육이 안 돼가 있다면 아이들을 그렇게 키울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존대를 받아야 될 자격 또한 주어지지 않는다. 너희들한테 돌아오는 거는 뿌린대로 걷는 겁니다. 그걸 상대한테 뭐로 할 자격이 없으면 뭐로 한다. 그러면 더 힘든 일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당장은 못 하더라도 알기는 해야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존댓말을 들으려거든 내가 존댓말을 해라. 아이들한테 우리가 존경을 받으려면 우리 아이들을 존중해야 되느니라. 그렇지 않고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세상은 뿌린대로 지금 이 싹이 크는데 어째 그걸 역으로 이 싹을 뭐로 할 거냐.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르칠 때 처음이 중요한 겁니다. 자랄 때부터 가르치 감에 와야지. 아이를 존중하며 키워야지 어른이지. 아이를 무시하고 키우는 건 어른의 행동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는 거죠. 우리하고 친밀감 갖춰지는 게 뭐 이렇게 말 놓고 지내면 아주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어른하고 아이하고 어떻게 니나노 하는 게 갇혔다고 생각을 하냐.
아이들은 어른을 존경해야 되고 어른은 아이를 존중해야 되고 그게 거리가 먼 것 같지만 깊다 이래 깊다. 누가 갇혀온 것 같지만 막대하는 것은 갇혀온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만만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걸 지금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만만하게 지내는 거를 너는 갇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질량이 똑같아야 만만하게 지내는 거잖아요. 질량이 차이가 나면 만만하게 지내면 안 되는 거죠. 애절이라는 거는 가르치려고 드는 게 아니고 저절로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어쩌면 애절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내한테도 애절 있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술 처먹고 니한테 함부로 말을 안 해야 애절을 내한테 정확하게 행하죠. 말을 이렇게 갖고 아주 질량 떨어지게 안 하면 상대는 정확하게 내한테 애를 갖추고 옵니다. 이게 애절이에요. 나는 행동은 아주 질 떨어지게 하면서 저 사람이 애절을 내한테 강요를 한다? 자기는 정확하게 운영합니다. 잘못된 건지 바르게 된 건지를 우리가 직시를 해야지. 잘못되지 않았는데 그 잘못됐다고 혼내버리면 더 꼬이게 돼 있고 우리는 더 힘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지고 책임을 지는 게 1차 책임이 3세까지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1차 책임. 그 다음부터는 2차 책임으로 들어가죠. 내가 집착이 많아서 이 아이를 바르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데도 내 새끼니까 내가 키워야 된다. 이렇게 되면 2차적으로 네가 판단을 잘못하는 겁니다.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될 때 2차적인 책임을 지고 2차로 키웠는데 3차적으로 책임을 질 때 3차적으로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인연을 이렇게 하고 나면 자기 책임을 완수해야 됩니다. 1차 책임을 지고 니한테 어떤 환경을 주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이 아이를 탐낸다면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인지를 잘 보고 당신이 키우면 어떻고 내가 키우면 어떻고 이 아이가 잘 되는 걸 봐야지. 나는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오도록 내가 행사를 했고 내가 기본적으로 기초는 내가 정성을 다했지만 그 다음에 키울 능력이 내가 모질했다면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거는 우리 아이지 네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이지 내 아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 내 아이라고 키우면 너는 그만큼 힘든 일을 겪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 아이라고 바라봐야지. 그러면 누가 인연이 돼도 이 아이를 잘 키울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으면 감사하고 내가 도울 것이면 뒤에는 돕겠지만 그분이 잘 키우도록 보내줘야 되는 것이 이것도 우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낳았다고 욕심내지 마라. 이 아이가 잘 성장하게끔 그렇게 내가 놓아줬다면 이 아이가 잘 성장을 해갖고 공이 있는 자를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찾아오는 거죠. 부모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바르게 키워내는데 공을 일으켰다면 이 자식은 절대로 부모를 찾아오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했다면 네가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게 하늘이 만들 겁니다. 내가 바른 행위를 잘했다면 정확하게 하늘이 그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연의 이치죠. 뿌린 대로 걷느니라. 욕심내가지고 잘못 큰 게 맞다면 너가 피눈물을 쏟게 해줄 것이니라. 1차 체험은 3년이지만 3살이 되고 나서는 좋은 인연이 있다면 거기에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키우는 것은 한 가족임을 알라. 내 자식이라고 이걸 붙드는 행위는 이 아이의 미래를 지금 망치는 일이다. 이 아이가 어디서 크면 어떻단 말이냐. 잘 자라면 되는 것이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내 욕심으로 아이를 잡으면 그 아이가 잘못될 것이고 그거는 화는 내한테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이걸 많이 이 사회가 조사를 해보면 알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런 일은 끊임없이 지금 수천 년 동안 왔던 일이에요. 우리 지구촌은 한 가족이 한 시대에 와서 살고 있는 것이다.